문장 먼저 보세요. Submit, 그 다음에 Artworks, 그죠? Submit 제출했어요. 무엇을요? Artworks, 예술 작품. Nation, 나라. 그런데 across가 뭐예요? 무엇을 따라서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인 뜻이요. 나라를 따라서부터 이 내용의 말이 전국으로부터, 전국에서 그럴 때 from across the nation이래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슨 전국에서 무엇을 제출했다, 전국에서 무엇가 생산됐다, 아 그럴 때는 from across the nation, from across the nation을 익히라고요. 그걸 갖다 말하라고요. 어떻게? 아하, 알아, 잉글리시의 비법인 알파벳타 오메가 화로 익히면 돼요. 푸른 옷을 입은 산타 크로스 어크로스, 푸른 옷을 입은 크로스 어크로스 할아버지가 전국으로부터 많이 지원을 했어요. 이력서를 제출도 했어요. 전국에서 어떤 사람? 푸른 옷의 산타크로스, 브라마크로스. 또 문장 그 연상한 오메가1 문장을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푸른 옷을 입은 어크로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만 머릿속으로 연상하시고, 이 사람들이 지원서를 제출하는 장면, 작품을 제출하는 장면, 지원하는 장면, 그것만 느끼면 여러분들 이미 외워졌어요. 뭐가? 여러분들의 머리가, 여러분들 가슴이. 이 선생님만 믿으세요. 전국에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산타크로스, 푸른 옷을 입은 산타크로스만 머릿속에 딱 떠올려진다니까요, 글쎄.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그러면 from across the nation은 전국으로부터, 전국에서 이게 나와요. 아시겠어요? 선생님, from across the nation이 왜 전국에서가 부사구입니까? 여러분, 밑에 보십시오. 아하라 비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말은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간에 아라원, 아라투, 아라쓰리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면 from across에 해당되는 그 말의 조사토시가 여기서는 전국으로부터, 으로부터나, 에서나, 이 말이, 엄마 뱃속 말이라고 하는 이 조사토시가 제출했다. 여기서는 동사 꾸미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알아쓰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사. 여기서는 구네요. 부사 구라는 얘기죠. 무슨 뭐 장소의 부사구, 출처의 부사구. 여러분. 전국 나라가 뭐예요? 장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의 부사라고 그래요. 출처의 부사고, 어디 어디로 붙어서 거기서 출처가 돼서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 가지고서 여러분들 무슨 뭐 억지로 외워봤자 안 되잖아요. 글 하지 마시고 전국에서 그러면 벌써 from across the nation이 팍 나와야죠. 그래 안 그래요? 전국으로부터 전국에서는 뭐라고? From across the nation. 푸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이력서들이 전국에서부터 왔어요. 연상됐나요? From across the nation. From across. From across the nation. 전국에서, 전국으로부터. From across the nation. 예, from across였습니다.